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과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이지훈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대학 기술경영학과 18학번 이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과대학 기술융합공학과 19학과 최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리엔테이션은요, 그 학과에 대한 소개와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수강신청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리엔테이션이 수강신청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선배들과 같은 동기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꼭 그 자리에서 친해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OT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이제 저나 모든 이 상황이, 그냥 대학 처음 왔기 때문에 모든 이 상황이 어색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뭐 가까이 사는 분들은 뭐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학과 각자 홈페이지나 학과별로 막 오픈 카카오톡 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그 막 페이스북 페이지에 막 건국대학교 막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학사 일정 참고하고 뭐 수강 신청 잘할 수 있다 자기가 하면 OT를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술을 먹죠. 기승전 술입니다. 술입니다. 저는 세터하기 전에 자신의 주량을 미리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배들도 주량이 저희는 더 그만 못 먹겠습니다 하면 안 먹여요. 안 네, 괜찮습니다. 이제 그 금주 팔찌라고 해서 이 팔찌를 빼면 저는 더 이상 술을 안 먹겠습니다. 이제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냥 팔찌를 빼면 선배들이 술을 안 줍니다. 특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행. 이게 말 실수가 예, 사람이 딱 이제 말꼬리가 따라다닌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자, 마스크. 그리고 이제 그 욕실 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샴푸 이런 거는 소량만 챙기는 거. 왜냐면 저희과 친구 몇 명이 대량을 갖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갖고 올 걸 예상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안 갖고 왔어요. 세안이랑 머리 정도만 깠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딱 그 정도 샴푸, 인스 이런 에센스 정도만 챙기는 게, 그들마저 트레이닝복, 간편한 뭐 맨투맨 정도, 후드티. 후드티, 그렇죠. 후드티가 또 머리를 잘 감을 기회가 많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 안 감. 괜찮죠. 어떤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 나 금공강이 할 때의 공강은 내가 그 요일 자체에 수업이 없다 이럴 때 공강이고요. 나 오늘 1시부터 3시까지 공강인데 점심 먹을래 이런 거는 1시에 수업이 끝나고 다른 수업이 3시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요일 공강은 무조건 만들 수 있으면 만드세요. 수업 중간에 있는 그 공강 있잖아요. 비는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우주 공강이라고 맞아. 막 5시간 빈다 이런 막 우주 대공강 해가지고 보통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그 우주 공강 때 뭐 애들이랑 뭐 동기들이랑 PC방 갔다가 뭐 밥 먹고 카페 가서 뭐 공부 좀 하다가 그러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특히 통학러들은 저 같은 그 시간에 할 게 없어요. 바로 중간에 30분 공강도 없이 바로 영강을 할 거면 좀 가까운 강의실, 강의동으로 영광 잡는 게 낫고, 진짜 위치를 잘 맞아요. 위치 잘 맞아요. 비사토랑 창사표가 비판적 사과 토론이랑 창조적 사과 표현 줄임말인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들어야 졸업을 할 수가 네, 있어요. 필수죠. 근데 그 두 개가 수강 신청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 비율도 1학년이 제일 높으니까 1학년 때 하시는 게 좋고. 네, 저는 1학년 1학기 때 창사표 재밌게 들었었어요. 부럽네요. 진짜 1학년 때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전 면허가 없는데. 저도 면허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이걸 언제 따야 될지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저 면허가 없는데. 근데 면허를 따면 좋은 건 건대학 캠퍼스가 진짜 넓어요. 이제 그런 캠퍼스, 아까 영광일 때 막 산학이나 경영대학 멀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대 캠퍼스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면허가 있어야 또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소량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건대가 평지여서 가능한 거예요.
그 첨단 개방형 학습 라운지라고 해서 와 이거 외우고 있어. 와 대박. 그 도서관처럼 막 도서관은 되게 조용하게 공부하잖아요 다들. 케이키보 같은 경우에는 팀플이나 과제 등과 같은 다양한 대학교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오픈된 공간이죠. 공간이죠. 그래서 라운지 같은 거기 안에서 막 떠들면서 얘기하면서 막 뭐 팀플 할 건데 주제 뭘로 할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열려 있고 법학관에서 교양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 강의동을 줄여서 종강이라고 하는데 종합 강의동 줄여서 종강이 법학관입니다. 빨간색 벽돌 건물. 8번 건물. 따지고 보면 1학년 때가 학점 따기가 가장 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활동 같은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4년이 한국대학교가 여러분들의 4년에 좋은 무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재밌겠다, 1학년. 저는 그럼 때가 맞다. 돌아갈래.